수급 포착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었다시피 엘컴텍입니다. 4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이제 뭐 안전자산에 대한 기대, 이런 기대감 좀 묶여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데일리 스핀 점수가 74.9입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수급 포착주에 일단 선정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급 포착에 네. 오전장이 잡히다가 장이 또 이러다 보니까 또 바로 외국인들이 트레이딩성 물량 네. 인 것 같죠. 빠지다 보니까 오히려 점수도 달라진 종목들이 좀 두 개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전장과 오후장 정말 많이 틀리고요. 오히려 더 외국인들은 단기성에 이 조금 더 치우치는 모습이 오늘 시장에 두드러지게 네.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엘컴텍 여러분들 대표적인 금 관련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 급등하다 보니까 금 관련 종목들이 연일 좀 급등이 좀 모습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종목으로 엘컴텍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얼마 전에 추세를 이탈하다가요. 다시 한번 더 나이키 커브라고 볼 수 있는 자, 국자의 패턴 자체가 오늘 가파르게 좀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시장의 이 시장의 전체적인 이 약세 흐름을 틈타가지고 좀 움직이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중동 진장 고조를 통해가지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 수의 기대감도 있고요. 몽골에서 자회사를 통해가지고 금강 탐사 개발 중 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엘컴텍은 금 관련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합 점수가 74점 나오고는 있지만 저는 오히려 더 조금 이 수익이 아니라 이 단기성의 매매.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13%가 좀 약하죠. 오히려 더 오늘 같은 시장이었다면 엘컴텍은 한 22%대 지금 시간대 움직이고 있다가 장 한 2시 반인가요? 2시 반이다 한 40분까지 한 25%까지 끌어올리고 종가에 당일 청산 물량으로 인해 가지고 한 19%에서 20% 머문다면 그 다음날 아침에 그날에 오늘의 그 힘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날 갭상승이 날 수 있는데 오히려 더 14%, 15%는 오후장에 들면서 조금 더 물량이 더 빠질 수 있고요. 자, 역망치가 나오더라도 최소한 바디 길이는 한 7, 8%가 나와야지 내일 윗꼬리를 좀 잡아먹을 수 있는 힘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엘컴텍은 좀 중립적인 관점에서 시장의 약세 시장에서 두드러질 수 있는 금 선호 심리의 기대감으로 우리는 좀 보자라는 의견과 함께 여러분들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차트 포착주 바이오노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노트도 사실 이제 오전장은 플러스로 4거래로 상승하다가 오후장 되면서 하락 반전할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차트 점수도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네, 현재 맞습니다. 보면 86.2였습니다. 원래는 89.1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좀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특히나 바이오노트 네. 같은 경우에는 수급 점수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특히 이제 그 무엇보다도 100억 원의 규모의 자사주 취득 소식과 함께 사실상 이 지금 연일 한 2개월 정도 매집을 통해 가지고 우상향 패턴이 보이다가 저번 주 금요일장이었습니다. 진단 키트 종목들의 급등과 함께 윗꼬리가 좀 달렸고요. 오늘 자 무엇보다도 장중에 양선을 내면서 추가적인 급등을 좀 보일 수 있었으나 조금은 이제 어찌 보면 오늘 이 음봉을 좀 갭상승 음봉을 좀 내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 시장에 진단 키트 관련 종목들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세 분출과 함께 윗꼬리가 좀 세게 달리거나 역망치 음봉에 피뢰침 음봉이 나온 종목들은 시세의 힘을 좀 다해 가는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동물용 진단 검사의 제품뿐만 아니라 바이오 컨텐츠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100억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과 함께 연일 수급이 좀 들어오곤 있으나 이 수급은 찐 수급이 아니라 자사주 매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행보를 할 때는 괜찮으나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래도 이 좀 긴 관점, 다시 말해서 좀 롱플레이 관점에서는 사실상 괜찮으나 단기적 관점에서는 여러분들 이 보지 말자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사업의 집중을 통해 가지고 원가 절감 효과를 통해 가지고 실적 턴 어라운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는 롱플레이 관점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전이었습니다. 2021년도에 4,600억에 2022년도에 2,900억이나 그들어리는 바이오노트는 초우량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SD 바이오센스의 이 자회사라고 좀 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회사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요, 무엇보다도 진단키트 쪽에 관련 종목들은 무엇보다도 저번 주에 이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를 통해 가지고 진단키트 종목들이 급등을 했었다라고까지만 알고 우리 지수 반등이 났을 때는 또 다른 데 또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이런 종목이 지금 행보를 하고 있고 지금 적자에서 흑자로 인해 가지고 사업성 개선이 지금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긴 관점 오히려도 올해보다도 내년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퍼포먼스를 바라시는 분들은 몇 프로 행보하는 4,100원에서 4,150원에 행보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분할 매수는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상승하는 종목수가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50개도 안 되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네. 근데 상승률 상위 종목에 휴니드가 있습니다. 당연히 방산 섹터 안에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난 금요일에도 급등을 했었고 지난 금요일에 16%, 현재는 19% 급등세를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네, 이제 지수가 만약에 내일하고 화요일, 수요일 날 만약에 나게 되면 방산 종목들은 급락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자라는 의견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종합점수 72점은요. 수급은 없이 차트로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중동 긴장감 고조로 인해 가지고 방산 사업의 부각 효과, 사업의 부각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중동 지역 충돌이 장기화되면 오히려 더 방산 업체들의 여러 가지의 이 수혜 전망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움직이고는 있으나 그거는 하나의 명분이고요. 또 다른 이 잠깐 소량의 작은 물량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섹터를 선호하다 보니까 오늘 같은 약세의 휴니드가 좀 강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휴니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더 중동 지지락지 리스크로 움직이는 종목, 약세 시장에 움직이는 종목, 그리고 요번에 움직이는 방산 섹터에서는 빅텍이 아니라 오히려 더 휴니드가 주도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중동 지지락지 리스크뿐만 아니라 장중에 여러분들의 하루 종일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 한해서 소량으로 트레이딩 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거래량 상위주 우리바이오 가볼 건데요. 이게 10%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스피드 점수는 69.9에서 현재 65.5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대마 관련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봐야 될까요? 예. 자, 지금 무엇보다도 이쪽 지금 트럼프 쪽하고 해리스 쪽의 지지율에 따라 가지고 관련 종목들이 급등락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또한 트레이딩으로 봐야 됩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제 해리스 지지율에 따라 가지고 대마 관련주 종목들이 상승과 함께 같이 움직이는 면면이 있고요. 특히나 지금 점수가 65점인 것은 21선이 그나마 21선이 좀 살아 있기 때문에 65점이고요. 내일 만약에 개파락에 지지 캔들이 나온다 그러면 50점대로 뚝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히려 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될 수 있습니다. 자, 의료용 대마 재배뿐만 아니라 성분 연구 승인 업체로 부각되다 보니까 해리스 관련주로 묶이되 여러분들은 트레이딩으로만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